자, 오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코엘 패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ISIC의 안지영 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펜오션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은행과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KB금융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 안지영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어제 네. 우리 장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그 흐름이 이어갈까요? 네, 어제 좀 약간 중요한 좀 어떤 변곡점이 좀 나왔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장중에 그 중국이 인민은행에서 이제 부양책 기조를 유지하고 중국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피크아웃도 좀 나타나면서 그 장 시작 반등의 그 반등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어제 코스닥이 4.5% 정도 상승을 거의 나왔는데 이건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정도 상승 나왔던 건 올해 처음이지 않나 싶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저점이 올라가는데 쌍바닥이 일단 만들었다는 것이고 코스닥은 저점과 저점 같은 이중바닥 형태가 나타났는데 일단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을 좀 대거 저가 매수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이 강했고요. 어제 이제 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나스닥이 이제 하락 전환했다가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이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3월달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시장이 환호했다기보다 이제 안도를 했다는 표현이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FOMC가 덜 매파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도적인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었고요. 엔비디아 실적도 컨센서스 상회를 한 흐름인데 뭐 시간에 다소 약세는 있지만은 반도체 종목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의 그 선물 누적 매도가 5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 3조 4천억대까지 줄었거든요. 지난 이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대략 2조 정도 환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고 외부분에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거의 2,800에서 2,850선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계속 추가적으로 줄어들면서 2,80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시장이 예상보다 좀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점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방금 이제 백악관에서 그 코로나 이전의 일상 회복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더나 CEO도 이번 그 오미크론이 그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그 상승 트렌드는 바로 그 엔데믹이 있습니다. 이 엔데믹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현재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은 어제 연준 의사록에 73번의 인플레이션이 언급됐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엔데믹이 잘 진행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엔데믹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료푼이 가장 먼저 주목받아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뭐 제가 지난주에 대한항공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주라든가 소비주들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또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폭이 크지 않다가 같이 튀어 올라간 게 한국 반도체 협회에서 올해 그 국내 민간 기업들이 56조 7천억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 국내 투자하는 규모를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측면에서도 NVIDIA 실적 호조, 앞으로 국내 투자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서도 반도체 섹터도 우리가 적금을 세볼 만하다. 마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변곡점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계시고 엔데믹이 중요 키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어제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좀 긴장감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전일에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태가 좀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이런 위험 자산의 안도랠리가 좀 이어졌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4.55% 깜짝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보시면은 2020년 6월 16일에 보여줬던 6.09% 상승 이후의 최대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긴장감이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했던 것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난 모습과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에 현 선물 찰 거래라는 금융투자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선물 시장에서 2,30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슈였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시장 또한 한숨 돌린 분위기고요. 안전자산 수요 확대로 급등세를 이어가던 금 가격과 원유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모처럼 위험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유입이 좀 되면서 시장이 좀 다시금 좋은 흐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증시를 짓누르던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요.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쌍바닥을 만들려는 흐름이 나오는 동시에 다중바닥이 형성되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 쇼크 때도 그랬는데요. 주요 조정장에서 연기금이 저가의 주식을 주워담으면서 증시를 방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연기금의 수급 또한 바닥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면서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부장께서는 관심 좀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코에비에이션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 정도 부합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영업이익도 막 900억대 나와 있고요. 그 코에비에이션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글로벌 패션 업체로부터 그 제조 라이센스를 그 받아가지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의 이제 주로 이제 국내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에 좀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의 96% 정도가 이제 내수 비중 높은 기업인데 동사가 좀 변화가 생긴 거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패션 사업부를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브랜드 그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레포츠 브랜드 라인업을 많이 늘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그 패션 카테고리별에서 유통별 체제로 넘어가면서 지금 그 내년 2025년까지 의류 매출만 그 패션 부분 매출만 1조를 목표로 하는 비전을 좀 제시했고 영업이익도 2,200억 정도 달성 목표를 제시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패션 부분 같은 경우가 작년에 4천억 대 정도 매출 비중 그 비중인데 그 정도 되는데 이게 1조까지 본다는 거는 좀 그 확장성이 클 것 같고. 또 그 작년에 이제 인수한 로젠 택배를 인수를 함으로써 올해 이제 영업 그 매출 추정치가 1조 1000억 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로젠 택배 매출이 100%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 볼륨이 커진 사이즈가 커진 그 코에피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저께 이제 피파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하면서 시장이 그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와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동사가 나타났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한 1,400억 정도, 내년에 1,5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보통 증권사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되는데 저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가 아래 정도 8,4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전적자라인 7,500원 잡으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코웰 패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 팀장님. 네,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 펜오션인데요. 최근에 동사가 1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주력 분야인 벌크 부분하고 컨테이너 부분의 영업이익이 각각 세 자릿수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번에 해고 실적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초부터 꾸준히 운영 선전을 확대를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했고요. 영업 활성화 노력을 지속했던 것이 효과를 좀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연결 기준에서 매출 1조 4,7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0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로 비교해보면 매출은 138%, 그리고 영업이익은 266% 증가한 수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중국 경기 부양책 추진,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규모 회복 기대감 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 벌크라고 하죠. 보통 원유나 광물같이 포장하지 않은 이런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물동량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올해 1분기에는 운임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기업적인 리스크로 볼 것이 아니라 계절적인 비수기와 주요 원자재 수출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수출 차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핵심 광물인 철광석, 유통량이 오히려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해외를 비교를 좀 해보면 주요 벌크선사의 주가와 비교해봤을 때도 중장기 벌크선 수급 개선을 반영해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흐름 동안 동일한 부분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역시 최근에 바닥권까지 충분히 내려온 상황으로 꾸준한 양봉 만들어주면서 극종을 윗꼬리로 누르면서 조정 구간 만드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중장기 벌크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광석 물동량 확대에 수혜가 예상되는 팬오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